그녀 이름은 잊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배에 태워주셨던 그 소녀, 아버지께서 웃게 해줬던 그 소녀, 아버지께 죄스러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하고 보낸 게 아쉽지만 이제 그녀를 보냅니다. 아버지를 삼킨 바다로 뛰어보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뛰어보냅니다. 우리 SP조선하고 함께 일할 생각 없으신가요? 덕분에 바람 잘 쐬고 왔습니다. 오늘 김현면 씨한테 잠받게 정말 잘했던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걸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저는 금 사장님을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제 생각엔 홍 회장님께서 자금을 맡고 금 사장님이 공장을 돌리고 거기다가 김석 회사까지 합세하면 뭔가 큰일 이룰 것 같은데요. 김석 회사만 약속해준다면 우리가 태강블록을 인수해서 SP조선을 출범시킬까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선박 설계사지 사업가가 아닙니다. 저 잠깐 어머니께 인사 좀 드리고 가도 될까요? 글쎄, 어머님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잠깐 들어가시죠. 늦었으니까 차는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얼굴만 잠깐 뵙고 갈게요. 여기서 기다려요. 네, 회장님. 어머니께서 주무시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이건 시프린세스 명명식 때 썼던 금도끼입니다. 뭐 순금은 아니니까 별로 비싼 건 아닌데 저한텐 아주 소중한 거예요. 평생 명명식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뿐이에요. 귀중한 걸 가지고 계시지 왜 이걸? 앞으로 명명식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김성환 선장님 사진이에요. 앨범에 여러 장 있길래 한 장 가져왔습니다. 김현민 씨, 우리 인연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시 프린세스 호가 우리를 운명처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배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 또 김현민 씨도 그 배 때문에 선박 설계사가 되신 게 맞죠? 홍 회장님은 시 프린세스 호가 침몰하는 바람에 행운을 거머쥐셨겠지만 저는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평생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운?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마녀사냥을 당했어요. 물론 그래서 대양해운 안주인이 되긴 했지만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전 다시 대양해운에서 쫓겨났고요. 그럼 혹시 대양해운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맞아요. 다시 대양해운을 되찾으려고 돈을 모았죠. 근데 대양해운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배를 만드는 조선업과 인연이 된 거고요. 역시 홍 회장님과 저는 다르네요. 홍 회장님은 회사를 보시지만 저는 배를 보고 배를 위해 움직이는 인생이거든요. 나 김현민 씨 보면서 느낀 거 많아요. 나는 나를 마녀사냥한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어 했는데 김현민 씨는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사람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배만 튼튼했다면 명명을 누가 했어도, 여자가 탔어도 폭풍 속에 침몰하지 않았겠죠. 어느 누구도 미신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겠죠. 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김현민 씨하고 파트너가 돼서 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김현민 씨,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날 이용하세요. 신규 조선소 설립하는 데 필요한 투자 금액은 수천억입니다. 내 자금 동원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홍 회장님을 더욱 모르겠네요. 그 재력,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했는지. 김현민 씨, 삐뚤어진 감상주의자군요. 그렇다면 내가 그 많은 돈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그건 생각 안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삼고 초려라는 생각으로 세 번 방문했어요. 이제 더는 찾아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결심이 서면 찾아오세요. 회장님, 김현민 씨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늘 프로답게 냉철함을 유지하시던 분이 이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살았다면 오늘의 제가 있겠어요. 김현민 설계사가 찾아오면 직책은 뭘로 하면 좋을까? 네? 명함 만들어 놓으려고요. 그랬다가 안 오면 어쩌시려고요? 난 내 마지막 카드를 내놨어요. 올 거라고 믿어요.